안녕하세요.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갈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갈라라는 말은 오페라를 약식으로 공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회원들 모두가 주인공인 비올레타, 알프레도, 제르몽으로 출연하겠습니다. 라트라비아타는 듀마의 소설 동백아가씨를 소재로 만들어진 오페라입니다. 전 세계 관객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세페 베르디의 대표작인데요. 이 트라비아타라는 말은 길을 잘못 뜬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극중 직업이 코르티잔, 즉 상류사회 남성의 사교계 모임에 동반하며 그의 공인된 정부 역할을 하던 여성입니다. 그들은 시를 쓰고 춤과 노래에 능했고 시사적 지식과 교양을 갖춰서 상류사회 남성들의 대화 상대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늘 공연하는 오페라의 내용은 사교계 여성과 평범한 청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는 리리코, 스핀토, 드라마티코, 콜로라투라의 특성을 모두 발휘해야 하는 극한의 배역이에요. 이렇게 여주인공의 모든 것이 집중된 오페라를 프리마돈나 오페라라고 합니다. 오늘 비올레타 역할을 여러 명이 하는 관계로 그 구분을 위해서 1, 2막에서는 붉은 꽃을 달고 나오겠습니다. 베르디는 이 아침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류사회의 위선을 고발하여 초연 당시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상류사회의 젊은 남자들이 코르티잔 여성들과 밤새 파티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베르디는 매일 밤 환락과 노름을 즐기면서 이 즐기는 가벼운 귀족 남성들에 비해 비올레타를 기품이 있는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오페라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2막 1장에서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 이 제르몽은 위선적인 상류사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르몽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젊은 여인을 교묘하게 설득해 자신이 속한 부르주아 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라트라비아타를 쓸 무렵 베르디는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은 뒤 여가수 스트레포니와 동거하면서 주변의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베르디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습에 대해서 이 오페라를 통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자, 제 1막이 오르면 1830년대 파리에 있는 비올레타의 사롱에서 즐거운 파티가 시작됩니다. 파리 사교계의 즐거운 파티장에 이제 막 파리에 성경한 시골 청년 알프레도가 들어옵니다. 알프레도가 축배의 노래를 시작하고 비올레타가 받아 부르고 나면 일동이 한 대 어울려 합창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파티에서 멋진 건배 사다쯤은 있어야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알프레도, 자네의 건배사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는 비올레타의 건배사를 듣고 싶어요. 그럼 알프레도와 비올레타 두 사람 모두의 건배사를 들어볼까요? 네. 아, 그대 먼저.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대가 해주시오.
어떻소?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이 생활이 당신의 건강을 해쳐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소. 누가 진정 나를 걱정하겠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생활이 좋아요.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비올레타는 가볍게 넘겨버리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알프레도의 순수한 사랑에 큰 감명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에게 끌리는 심경을 노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없어. 나 홀로 가련한 내 인생. 난 즐거운 환란 속에 살다 죽을 거야. 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비올레타와 알프레도는 파리 근교의 집을 빌려 행복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벌써 3달이나 지났네. 예쁜 비올레타는 안락한 생활, 부귀, 모든 남성들이 환호하는 호화로운 파티를 나를 위해 다 버렸어. 비올레타만이 내 기쁨이고 행복이야. 사랑에 빠져 마냥 행복한 알프레도는 그동안 비올레타가 파리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며 생활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처분하려고 파리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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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도
알프레도가 돈을 구하러 파리로 떠난 뒤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봉이 비올레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비올레타신가요? 네, 제가 비올레타입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당신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려는 자의 애비옷이다. 호화롭게 사는 걸 보니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모양이군요. 받은 적 없습니다. 모두 제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르몽이 떠난 뒤 알프레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었어. 화를 내시며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아니요. 아직이요. 알프레도는 비올레타가 화려한 활락을 그리워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파리로 떠났다고 오해하고 비올레타를 설득하여 떠나보낸 제르몽은 이제 아들 알프레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합니다.
괴롭겠지만 지난 일을 모두 다 잊어버려! 이 애비와 내 동생이 널 위로해 줄게. 비올레타에게 복수하기 위해 파리로 떠나겠어요. 알프레도는 비올레타가 화려한 파티와 활락을 잊지 못해 파리로 갔다고 오해를 하고 분노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 파리의 파티장으로 비올레타를 찾아갔습니다. 스텔라 콘서트 땅에 흘러요 너희도 술을 먹는다면
제르몽은 알프레도가 비올레타의 희생을 알게 됐으며 곧 돌아갈 것이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멘.
알프레드가 돌아와 파리를 떠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자고 하고 비올레타는 알프레드를 향한 사랑으로 살겠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마을에 들어가라 놀라세레모 라에 담네
알프레도는 자신의 사랑으로 비올레타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지만 가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모두 내 잘못이오. 미안하오. 그대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소. 늦었어요. 알프레도, 나 죽은 후에 나 대신 이걸 보세요.
벌써 켜졌군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선배님들 뒤에 계신데 제가 먼저 박수를 받았네요. 함께 무대를 꾸며주신 출연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 힘차게 응원해주시고요. 먼저 바리톤의 중후한 목소리로 아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한 제르몽 역의 강상호. 최호은. 때로는 철없이 희망을 노래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마음을 노래한 알프레도 역의 김신철. 이현곤. 네. 그리고 유석원 접니다. 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극의 주인공 비올레타가 처한 상황에 맞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주인공들입니다. 김종순, 이숙화, 이미란, 오지원. 이선숙. 이수경. 조연순. 그리고 차지향. 네, 숫자가 많아서 제가 신호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또 빼먹을 수 없겠죠. 멋진 연주로 무대를 함께 꾸며주신 두 반주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막과 3막을 연주해주신 한지혜 반주자. 네. 서곡과 2막을 연주해 주신 최근정 반주자. 네, 또 숨은 손길이 있습니다. 가사가 아직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하시잖아요. 네, 자막을 띄워서 함께 해주신 이로운 이소연 선생님 뒤에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준 전주공고 네, 친구들 두 명이 함께 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네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순서를 총괄해주신 이인화 지도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 길을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습니까? 네, 많이 우셨나요? 네. 저희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울고 웃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비올레타의 그 인생을 1년 동안 살았거든요. 비올레타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신 분들 눈에 많이 띄거든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 미국간 또 팀이 원래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5년 동안 계속 오신 분들 한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오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잘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저만 음악과 출신이고 우리 피아니스트들이 음악과고요. 이 모든 분들이 음악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런 길을 숨기고 있다가 첫해는 참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발전을 이루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때리면서 가르쳤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대체 뭔 짓을 했어 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해주시고 네, 처음에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 오셔가지고 잠깐 좀 쉬시라고 그러면 전부 다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저 사람들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 시간도 이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 많이 뺏겼어요. 이 선생님들 레슨 하나하나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제 시간 많이 빼앗아서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보람있고 저도 이 선생님들하고 정말 인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무대가 돼서 이 마지막에 무대 인사를 할 때는 제가 팬 서비스 곡으로 항상 곡을 하나씩 연주를 했었죠.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스타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셔서 제가 뭐 특별히 시범 연주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요. 내년에 할 곡을 미리 보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내년에는 오라토리오로 갈까 해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갈까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 곡을 하는데요. 특별 출연으로 아마 팜플렛에 나와 있을 거예요. 특별 출연으로 침례 신학대학 대학원 학생인데요. 말이 대학원 학생이지 이미 오페라에도 출연을 하고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써 연주를 몇 번 했던 학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비올레타들이 전부 다 소프라노인데요. 저도 소프라노이고 굵직한 메조 소프라노의 음색으로 특별 출연 미리 보기 내년 거 미리 보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빈 학생입니다. Thank you.
일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비례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